주먹쥐고 기운차게 시작. 제가 기운차게 하면 그 다음에 따라해주세요. 기운차게 기운차게 그렇죠. 보람차게 보람차게 활기차게 활기차게 희망차게 희망차게. 그런 다음에 야호 한번 해주세요. 시작. 눈 감으시고 어릴 적에 동산에 올라가서 외쳤던 그 기분으로 그래야 이 안에 있는 게 나가요. 선생님들 우리 술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노세 노세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폐는요 자꾸 건드려주고 소리가 나가주고 해야 속이 시원해지세요. 왜 우리 답답하면 아이고 하고 한숨 쉬시고 막 두드리잖아요. 아이고 저놈이 여가 비 맞아서 내 뺏자가 저거냐 이랬잖아 이랬잖아. 아이고 저놈의 마누라 만나고 나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고 이랬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폐를 자꾸 건드려주시고 폐에서 소리를 자꾸 울림을 만들어주시면 스트레스 날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눈 감고 자 눈 감고 손을 입에다 대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그래 내가 그동안 내가 나쁜 생각 많이 했고 이런 걱정거리들 다 한번 날려보내자는 생각으로 크게 야호 한번 해주세요. 시작. 야호. 웃음이 안 나오면 아기라고 하세요.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스트레스 풀려요. 이 소리 어디 가서 지를 거예요? 오늘은 공식적으로 질러도 되는 거예요. 오늘 만약에 너무 시끄럽게 질러서 쫓겨나면 저희 집에 오세요. 그러니까 우리 책상을 두드리면서 아하하하하 하고 웃으실 수 있으시면 웃으시고요. 웃음이 안 나오시면 야라고 하세요. 아시겠죠? 네. 또 내다. 오냐. 다시 한번 아시겠죠? 오냐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자 책상 두드리면서 시작. 외계인이 하나 등장했죠. 이게 뭐냐면 사람이에요. 사람인데 제가 반스를 안 입혀갖고 와갖고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요 우리가 이렇게 몸 활동하는 것도 중요해요. 네. 일을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몸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뇌 활동 되게 중요한데 이 뇌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닦아주고 광대주면 좋은데 못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박수치고 소리내고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그 신경세포들이 손하고 입하고 발에 많이 모여있어서 침에 가면 돼요.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발 운동은 충분히 해. 하루 종일 걸어다니잖아. 그죠? 하루 종일 걸으시는 게요. 엄청 도움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오늘 왔더니 갑자기 오냐 시키고 박수시키고 막 그랬어요. 왜냐면 손바닥에 제일 많이 모여있어요. 신경세포가. 그래서 박수만 많이 치셔도 만약에 건물에서 일하시다가 학교에서 일하시다가 뭐 좀 이렇게 무료하고 아유 여기 심심하냐 할 때는요 박수라도 치세요. 박수라도 너무 박수라도 치셔야 뇌가 건강해지세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자꾸 어머니 하고 박수치고 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해 예방 박수 하나 해보실 거예요. 박수를 많이 치시면 이 손바닥 안에 345개 혈자리가 자극이 돼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혈행도 좋아지시고요 기운도 나세요.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죠. 자, 저 따라해주세요.